하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교실 콘서트 얘들아 안녕. 별밤이 오늘 찾아온 학교는 예술로 문화를 이끄는 리라 아트 고등학교입니다. 좋아하는 문서영입니다. 고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 1반 AB형 9월 18일 이거 왜 쓴 걸까요?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고 힘들어서 고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리라 아트고에 재학 중인 19살 조채영이라고 합니다. 지금 고3이라 입시 때문에 여러모로 생각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고3으로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어? 나는 완전 더 열심히 놀 거야. 논다고? 어. 더. 원래 열심히 놀았잖아. 아니야. 고3 때 별로 못 놀았어. 아 그래? 어, 음악 더 열심히 놀. 아 음악 같은 거 안 하고? 더 놀 것 같아. 좀 친구들에 비해 별로 못 놀았어. 독립. 독립하기. 못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말로만이라도 독립하기. 고3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뭐가 됐던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 것 같아요. 공부가 됐던 아니면 음악이 좋아하는 음악이 됐던 연애가 됐던 노는 거든 아무튼 모든 열정을 쏟아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좀 그게 아쉬운 것 같아 생각해보면. (고3이) 된다면 오늘 리라 아트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.
내가 고3이 된다면 더 즐겁게 음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?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좀 아쉬움 그런 생각들이 엄청 많이 드네요. 고3 때가 제가 학생 때 음악 한 거 중에서 노래 한 거 중에서 가장 좀 행복하게 하긴 했는데 오늘 리라 학교, 리라 아트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니까 더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좀 반성도 하고요. 네. 더 재밌게 즐겁게 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부럽습니다. 고3으로 들어가면 더 재밌게 하고 싶네요. 아.